안녕하세요. 당신 누구예요? 누구예요? 못하는 사람이에요? 네, 안전식당. 해결해준 사람이에요?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니, 해결하는, 해결했다고 보고하러 왔어요? 뭐 하는 거예요? 네. 왜 우리 도문지기라 하는 거예요? 아닙니다, 안전이. 뭐 때문에? 당신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예요? 아, 일단 앉으십시오, 형님. 네. 일단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요. 또 일단이고 뭐고? 하진에 먼저 피해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? 어? 이렇게 한다고, 이래 한다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? 네. 모른다고, 나이 많아서 모른다고. 아, 아닙니다. 어? 그런 무시하는 아니, 거예요? 아닙니다. 그게. 아닌 건 뭐야, 아니에요? 그래가지고 지금 일부는, 어? 아베가 사죄했다. 사죄하고 전부 다 배상했다. 이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외국들이 다 지금 나가가 있어요. 네? 못하는 거예요? 어디 외교통상부예요? 네? 어디 갔냐요? 당신이, 어? 지금 어디예요? 소속이 어디입니까, 저도? 네? 아니죠. 당연히 대한민국 외교부의 소속입니다. 외교부 뭐 하는 데예요? 일본 외교부 뭐예요? 같이 짝짝꿍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? 아,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네?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? 나라가 없어. 나라가 약해서. 어? 민족의 순환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는 왜 두 분씩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? 아니, 뭐 때문에요? 네?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예요? 아니잖아요.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네? 그럼 미리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? 얘기를 미리. 이렇게 뭐, 역사의 산지면 이렇게 살아있는데. 네. 왜 이게. 할 일이 뭐예요, 당신네들? 예. 할 일을 하면 당신은 부모가 없어요? 네? 어머니는 대한민국의 조선의 딸이에요, 우리는. 그럼요. 네? 예. 왜 몰라줘요? 조금 아이, 더 뭐... 우리의 생명에는 조선 속에 조금 더 없고. 할머니, 누구는 몰라드릴 리가 있겠습니까? 모르는 게 있어서 아, 모르고 당신네들끼리 짝짝을 돼가지고 하는 거잖아요. 할머니,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? 일단 안 좋습니다. 사람 지르고 할 일이 아니구만 그러네. 네, 할머니 앉으시고요. 그,